한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집에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경찰 간부까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승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목 씨가 만든 투자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인 알사를 인수한 건 지난해 4월. 이 씨 측은 계약 후 주가가 크게 뛸 거라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들의 돈으로 잔금을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M&A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뛴 데다 이 씨 측이 잔금을 치른 며칠 뒤 대주주 지분 300만 여주를 팔아 6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봤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못 팔게 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만 원, 만 오천 원 금방 갈 주식을 왜 파냐고 하면서 못 팔게 해요. 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검찰은 특히 큰손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기획재정부 전모 사무관이 개입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믿고 20억을 투자해줬었는데 근데 돈을 끌어다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는 알사 측 관계자를 만난 뒤 아내 명의로 1억 8천여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득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2069만 580만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 남부지검과 청주지검은 이들 공무원 그리고 투자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